저는 어제부터 영광에서 한달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후보와 함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후보와 함께 영광 군청 사거리 앞에서 아침 인사로 오늘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달 살기를 시작을 했더니 양보하지 그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양보해서 지려고 하는 선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군민과 함께 영광의 미래를 만들어갈 군수 후보를 세우고 또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감도 또 아쉬움도 모두 민주당이 감내하고 끌어안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영광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최고 순방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에 2박 4일 일정으로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떠날 때는 원전 동맹을 떠들썩하게 외치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의 신규 원전 건설 산업에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한 순방 길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최종 수주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라고 칭찬하고 있는데 체코 대통령 생각은 이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 한 체코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체코 측의 머릿속에 한국 외 다른 파트너는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세간의 말하는 정신 승리가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체코의 머릿속을 읽는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읽은 것인지조차 의문이긴 합니다만 그런 궁예식 관심법이 가능하다면 혈세 써서 해외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영업사원 1호를 지켜보는 이 국민들의 속 터지는 심정부터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 동안 한 체코 언론이 김건희 여사를 주목했다고 합니다. 한국 국가 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라는 문장까지 써가면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다뤘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는 빨래 건조대 소리를 듣던 이번엔 사기꾼인 것입니까? 지금은 이 문장이 삭제되었다고는 하지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 제발 경거망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검찰사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로 권고한 이후부터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거침이 없습니다. 내일은 같은 사안을 두고 또 최재형 목사의 디올백 사건 관련 수심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검찰 독재위원장으로서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저희가 한달 살이를 시작하면서 한달 살이를 하긴 하되 저는 국회 본회의 출석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